무슨 일입니까? 어딜 다녀오는 것이냐? 일어나거라. 어디서 오는 길이냐 물었다. 오라비로 하는 질문입니까? 황제로 하는 추궁입니까? 둘 다다. 하면 그냥 두세요. 관심을 거두세요. 저는 그 어떤 짓도 하지 않습니다. 그 말 믿어도 되겠느냐? 밥이나 한 숟갈 떠드셔 보시지요. 쓸데없는 걱정이 싹 사라질 테니까. 천추 태후의 말뜻을 이해할 길이 없는 성종은 그녀를 더욱 의심하게 된다. 하지만 천추 태후는 성종의 의중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. 마마의 웃는 얼굴을 뵙는 게 얼마만인지. 웃는 게 더 예쁘니 쭉 웃으시오. 그렇게 천추 태후는 웃음을 되찾았고 머릿속은 점점 김치향으로 채워져갔다.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김치향을 찾는 일이 많아진 천추 태후. 형, 나 비웃으러 온 거예요? 창피하냐? 창피는 무슨. 이까지 게 뭐라고. 편해서 온다. 마을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이 난생 처음 마주한 투박한 밥상이, 그리고 나를 막대하는 너의 그 말투가 나는 참으로 편하구나. 그 순간 김치향의 잔잔하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과연 두 사람 사이에도 변화가 찾아올까? 혹시 나 좋아하시오? 뭐? 무슨 그런 말을. 내가 사는 집도, 내가 해주는 밥도, 그리고 내 말투도 다 편하다면 그게 좋아하는 거 아닌가? 나 승려야. 넌 애 딸린 과부요. 왕족과 승려라는 신분을 초월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컸던 천추태후와 김치향. 역사서에는 김치향이 스님 복장으로 궁에 드나들 정도로 두 사람이 거리낌 없는 사랑을 나눴다 기록돼 있다.